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금요일 날 많이 폭락했다가 오늘 반등을 해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상승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추세는 계속 가고 있다. 전고점을 돌파해서 역시 대세 상승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주도주를 어떻게 담아갈 거냐가 중요하다. 오늘 시장을 보면 지난번에 미중 바이오 갈등에 이어서 또 이제 조선주 갈등, 그 철강 미국 철강 노조가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제재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중 선박 제재와 관련 갈등이 생기면서 우리 조선업들이 강하게 나가고 있죠. 그죠? 한화, 오션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중공업. 또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가 더 좋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오늘도 한 현대 중공 한국 조선해양이 또 수주를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 3월 달인데 상당히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뉴스 나온 것은 일본의 기준금리 통화 정책이 아마 19일 다음 날 아마 열릴 것 같아요. 19일 날 통화 정책이 나올 텐데요. 기존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에서 아마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17년 만에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렇게 예측이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수출지의 부담 요인으로 일본 자동차가 수출이 상당히 잦는데 대신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수출 부담이 되면 현대 자동차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뭐 내일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대차는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이죠. 자, 오늘 반도체 업황은 계속 가서 삼성전자가 지금 거북이처럼 걸어갈 때, 기어갈 때, 그죠? 거북이 걸음으로 갈 때, 왜요? 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소부장 기업을 제가 사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업황은 계속 회복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데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 상승해서 도대체 반도체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 수익 개선이 되면서 1사분기의 실적이 2024년 1사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거의 다 어디로 몰렸어요? 예, 뭐 일본 기업, 그 다음에 중국 기업, 그 다음에 미국 기업 이런 식으로 사고 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것을 사야 되는지 그걸 볼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못갈때 어떤 기업이 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못 가고 있을 때, 아 이런 거 지금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테크윙이라든지, 그죠? 예. 이런 수혜주가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반도체 주도도로, 그 다음에 또 뭐죠? 하나만 더 할까요? GST. 아 이런 걸 참, 이런 걸다 버리고, 굳이, 굳이 지금, 미국 기업, 일본 기업, 뭐 중국 기업, 뭐 홍콩 기업을 사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아이, 저는 참 답답해요. 이런 걸 보면요. 어떤 걸 사서 어떻게 크게 수익을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다 버려버리고 오히려 일본 기업 사면 좋고 뭐 중국 기업 사면 뭐돈 된다, 뭐 미국 기업 산 된다. 아, 별볼일 없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기업 좋은 기업들을 샀을 때 여러분은 더큰 수익으로 나고 큰 이어질 텐데 그걸 볼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거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지.
특히나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중국 기업 사야 된다, 일본 기업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미국 기업을 사야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굳이 가서 그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양차 못하면 양도세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주식을 잘 사서 이렇게 행복한 투자로 해서 돈이 더 커진다는 것을 찾아라. 종목이 정말 많다. 종목이 정말 많다. 그러면 그것이 외인들. 요즘엔 또 지금 그 바이오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연일 폭등했던,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연일 폭등했던 종목이 아,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걸다 버려버리고 이상한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이 폭등 나가서 지금 수익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이런 걸볼줄 안다면 종목을 보는 눈을 키우고 그것을 수익 내려고 애를 써야지 엉뚱한 데 가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살아나서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주도주는 다 버리고 수익 난걸 잘라버린다면 여러분은 수익이 클 수가 없다. 그것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어떤 안목으로 사야 될지를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들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르는 거면 역시 투자는 그죠. 역시 헤맬 수밖에 없다. 가는 종목은 다 잘라버리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물타기해서 수익을 다 날려버리고 가는 건 쳐다만 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다시 재정립하시고 올바른 주도주를 매수하려고 노력하자. 다음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주도주를 매수했으면 주가 시장 조정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다가 지금 가려고 합니다. 주도를 잡고 흔들리지 마라. 그런 제목으로 목요일 오전 방송은 그렇게 가기로 하고요. 궁금하신 거 그런 거는 여기다가 전화하시면 제가 1644-6977로 투자의 안목을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이리 오셔서 공부하시면 저는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제가 굳이 뭐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도주가 할때 확실한 매수 전략을 가야 돈이 커진다는 거. 이번 좋은 장에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FOMC가 지금 우리나라 미국으로 따지면 18, 19일이니까 우리는 19, 20이겠죠.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시장이 활개를 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은 더 강승으로 갈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잘 지켜보면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주도주를 어떻게 잡고 가느냐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가지 못하는 삼성전자 붙들고 아직도 헤매지 말라. 저는 뭐 오프라인에서 삼성전자 팔고 소부장 기업을 사라고 종목까지 가르쳐 줬는데요. 그거는 벌써 20% 이상 날라갔고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다. 오늘 짧게나마 이런 정도의 팁을 드리고요. 진짜 공부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투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저는 강조합니다. 공부가 안 하면 종목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도 행복 투자로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는 짧지만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팁을 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